마무리해야 되는데 스타일 괜찮습니까? 요즘에 유튜브 좀 한다고 뭐 옷도 나름 깔끔하게 입고 하는데 어쨌든 인물은 못 났지만 차는 괜찮아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이죠, 신PD님. 네, 출근 컨디션 어땠나요? 자, 오늘 날씨 너무 햇빛이 뜨겁습니다. 선글라스 쓰고 오늘 영상 촬영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두 대가 똑같은 9인승 가솔린인데 실내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자, 외장 쪽은 보이는 대로 이렇게 스노 화이트 펄 컬러, ABP 컬러 있는데 외장 쪽의 재질 및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는 거 자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줄이고요. 외장 쪽에는 뭐 요즘에 기본적으로 바디킷, 사이드 스텝 거의 기본이죠. 그죠? 예, 하고 듀얼 머플러도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일단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보이고 있고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 더 많이 나가죠? ABP보다. 자, 어찌됐든 외장 쪽의 색상 선택은 당연히 자유고요. 하지만 본 차량 두 대가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에 이렇게 글로벤 하이루프를 했는데 실내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 영상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렬 쪽. 매일 똑같죠, 신피디님? 일렬 쪽 열었습니다. 어? 예쁘다. 자, 일렬 쪽은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스타벤고가 없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이고요. 실내가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 되어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예쁘네요. 코튼 베이지 예쁘고 그 다음에 자랑이죠. 손흥민 두 골 넣죠. 손흥민. 손흥민 두 골 넣은 거. 역시 유튜브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이렇게 보조. 아, 야, 소영 소영. 어떻게 끄지고?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자, 볼륨 줄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무튼 광고 건너뛰기 하면은 바로 이렇게 손흥민 언제든지 쉽고 볼 수, 요즘에 유튜브 너무너무 잘 되죠, 신피디님. 네. 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아시아 최초 손흥민 EPL 득점왕.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좋은 게 있으면은. 그리고 이렇게 핸들. 와, 좋다. 나도 하고 싶은데. 디컷 리얼 카본 핸들이 있어서 손에 땀이 차는 거 방지, 미끄럼 방지 할 수 있고 럭셔리한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라인 매트 기본이고 본 라인 매트 이름 모르겠다나. 톰그레이. 톰그레이죠.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봐 주시죠. 일렬에 이렇게 순정 코튼 베이지 컬러에 같은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였는데 정말 잘 어울리죠, 신피디님 나름.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는 게 우와우와우 30mm 이상 빵빵 쿠션 순정 대비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을 이렇게 더 튀어나오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목쿠션이 있어도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코튼 베이지 컬러입니다. 그죠? 네. 핸들, 디컷 핸들. 자, 1열은 뭐 이렇게 꾸밀 수 있고 2열부터가 이제 전혀 틀린데. 자, 2열 쪽 한번 비춰보시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바닥 쪽 한번. 바닥 쪽에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평탄함이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 뭐 거의 기본이죠. 정말이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너무너무 평고. 아트원에서는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승차를 해봐도 되죠? 네. 예, 이렇게 조수석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수석 쪽에 승차를 했고 딱 보이는 건 커튼 하대 블랙, 원단도 블랙으로 했네요. 이렇게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고진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는 비교 할 수가 있죠, 심피디님. 그리고 2열에 이렇게 제가 키가 173 맞나? 하여튼 요 정도로 사이즈에 성인이 앉았을 때 넉넉한 2열의 공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들어있네. 핸드폰 놓을 데 없죠. 바로 아트포켓. 간단하죠. 아트포켓은 이렇게 끼워 넣는 뭐 바로 끼워 넣으면 장착이 끝나는 건데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 이렇게 핸드폰도 보관할 수 있고 아트원에서 직접 개발을 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뭐 쿠션. 자, 2열에 설명할 거 뭐 특별히 있나요, 신피디님? 또 빠진 거? 없을 거. 다음 차에서 보여주시면 돼요. 네, 2열에 이렇게 성인이 승차해도 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 3열도 한번 들어가 봐야죠. 자, 펠리세이드가 7인승인가? 하여튼 펠리세이드의 어떤 실내 시트하고 자꾸 비교해달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이렇게 독립 시트. 제 성인 이 정도로 키에 독립 시트에 무릎 공간 충분히 남고요. 뒤로 이렇게 뉘었을 때 와,
정말 정말 편합니다. 자, 요 정도로 각도에서 앞쪽에 모니터를 딱 보면서 장거리 뭐 기사들은 힘들겠지만 역시 카니발을 타시는 분들은 사실은 봉사 정신이 투철한 거죠. 희생이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박수를 쳐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이렇게 여섯 명이 딱 타고 주말에 어딜 서울을 간다든가 할 경우에 어딜 타죠? 버스 전용도로. 그죠? 거의 대부분 주말에는 꽉 차 있습니다. 우측에는. 하지만 이렇게 여섯 명이 승차하면은 서울까지 쫙 버스 정도로 갈 수 있는 것이 카니발 구인승의 가장 큰 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구인승 많이 사시는데 부가세 공제 그리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혜택을 가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석 쪽에 싱킹 시스템 유지를 해야 되겠죠. 즉 2, 2, 3 장거리 갈 때는 좀 힘들겠지만 단거리 갈 때는 싱킹 시트를 꺼집어내서 7명, 8명, 9명 탈 수도 있는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트 쪽은 그렇다지만 사실은 자랑할 것은 아트원의 주 품목 하이리무진이죠. 하이리무진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샤무도 와우 샤무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멋보다는 이렇게 기능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거 정말 여름에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이렇게 에어덕트 구조라든가 전체 7개의 금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구성 요소 아, 뭐 이제는 설명 안 해도 기아 순정과 뭐 비교를 해도 당당하다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차에서 너무 길면 질리니까 뒤쪽으로 그래도 앞쪽 차 이렇게 한번 상세히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 어떤 퀴즈를 낼지도 모르니까요. 예, 후석 차로 가시죠. 아 옆에 차 가기 전에 하나 빠진 거 있죠. 신피디님 뭐죠? 옷걸이봉이요. 어, 예, 옷걸이봉 호도나무 원목 아트원 마크가 딱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옷을 걸을 수 있어야죠. 왜 리무진이니까. 그리고 또 뭐가 빠졌죠? 허니콤 블라인드. 그렇죠.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개방 완벽 차단. 어? 뭐 카메라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 룸미러 파인드라이브 네, 룸미러도 요즘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 특징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가 되어 있어서 야간에 이렇게 짐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하다. 물론 닫으면은 자동으로 꺼지고요. 그리고 싱킹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죠. 우와. 어찌됐든 본 차량은 2, 2, 2, 3 구인승 시트 요건을 그대로 갖추었기 때문에 추후 검사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버스 전용도로 팍팍팍 탈 수가 있는 그대로 시트를 유지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옆에 차량도 봐야죠. 옆에 차량 완전히 다른데 동일한 구인승 ABP 컬러 아직 유리막 코팅 실내 작업은 모두 돼 있는데 겉에 유리막 코팅을 남겨놓고 아마 본차는 내일 출고죠? 내일 출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앞차와 비교하는 것은 카니발을 사시는 분들의 용도는 다 다릅니다. 자 본 차량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열 짠 열어봤습니다. ABP 컬러의 1열의 실내는 역시 코튼 베이지가 아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역시 가솔린 그죠? 스타뱅크 없으니까. 그리고 앞에 차처럼 이렇게 디컬 리얼 카본 핸들 오 많이 하는데 정말이지 정말 만들기 힘듭니다. 이렇게 충격을 주면은 혹시나 하얀 점들 보이는데 AS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잘 타셔야 되고 역시 보조 모니터 여기도 손흥민 세계 최고의 장거리 골을 넣은 날 야 역시 이렇게 좋은 컨텐츠 있으면은 뭐 볼 수가 있어야죠. 모니터가 있어야 볼 수 있어. 그래서 역시 동승석에 12.5인치 나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 시원해. 통풍도 시원하고 동일하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매트는 사진에 처음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매트 색상 중에서 원하는 색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향 존중. 자 1열 쪽 설명 더 이상 할 거 없죠? 네. 제 바로 2열 쪽으로 넘어갑니다. 2열 쪽. 자 앞에 차량과 다른 점 계속 주시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2열 쪽 비춰봤습니다. 뭐 사이드 스텝 그리고 평탄 하이 및 요트 바닥인데 요트 바닥의 컬러가 뭐죠? 이거 이거 섞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크 브라운의 밝은 띠. 예. 즉 다크 브라운의 검정 띠도 있고 이렇게 베이지 띠가 있다는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취향을 완전히 존중한다. 맞죠? 네. 예, 요트 바닥은 거의 필수고 본 차량 시트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 되어 있고 자 조수석 뒤쪽 차량의 건방지게 뒤쪽을 보고 있네요. 바로 회전 시트죠. 회전 시트인데 아트원 회전 시트에 추가되는 거 있죠. 이렇게 레바 한 레바를 당기면 전후 이동은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좌우 이동이 된다는 거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가지 기능이 있는 회전 시트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회전을 했을 때, 아, 좀 커튼 좀 내리고 갈까요, 이렇게? 네. 회전을 했을 때 이 높이가 순정 시트와 동일하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술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뒤보기. 사실은 뭐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는 서로 마주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뒤쪽을 볼 때 어떤 회전 시트를 필요로 하는데 아톤 회전 시트 정말 인기 있습니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는 블랙 하되 짠! 브라운 컬러 맞죠? 네. 네, 브라운 컬러.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중요한 거는 앞에 차와 틀린 거 회전 시트가 가미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은 뒤쪽도 한번 앉아 봐야죠. 뒤쪽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 등판 쪽 이렇게 당겨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여기 그 헤드레스트 키 크신 분은 살짝 뒤로 누우면 됩니다. 물론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 닿지 않죠. 어떻게 당겨 보죠. 뭐 쭉 당기면은 헤드레스트가 당연히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플라스틱 닿지가 않죠. 사실 이 모드가 원래 둘둘둘 순정 시트 모드거든요. 그 정도로 위치가 되죠. 드림씬. 그 다음에 이 상태 또 하나 있죠. 뭐 있죠? 발을 건방지게 딱 닿지 않습니다. 손님 거기 때문에. 올려놓고, 한 번에 또 손흥민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손흥민 치고. 이렇게 모니터, 이런 상태에서 모니터 쫙 볼 수 있는, 더불어 무시동 상태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드렸죠.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 최대 3시간까지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는 어디로 듣죠? 자체 스피커. 그죠? 자, 이런 것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혹은 타 업체와 차별화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뭐 디자인 기능들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본 차량은 이렇게 회전 시트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장거리 갈 때 또 의전용 시트처럼 발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더불어 시트를 뒤로 빼면은 역시 운전석 뒤쪽에도 승차를 할 수가 있다는 버전. 굳이 뭐 안 들어와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다섯 명이 이렇게 편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이 될 건데, 어쨌든 회전 시트 요즘에 많이 나가고 있고요. 바닥 쪽 뭐 유튜브 바닥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똑같은 9인승이지만 어떤 시트의 변화에 따라서 사용자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공통점은 당연히 모니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후속 쪽에서 또 마무리해야죠, 심피디님? 네. 네, 후속으로 가시죠. 마무리해야 되는데 스타일 괜찮습니까? 요즘에 유튜브 좀 한다고 뭐 옷도 나름 깔끔하게 입고 하는데, 어쨌든 인물은 못 났지만 차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본 차량 설명했듯이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 이동이 가능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트렁크 쪽은 전기 장치가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존 순정 매트 들어가 있네요. 트렁크가 덜렁덜렁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돌려주면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도 당연히 시연해봐야 되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소리 없죠. 잡소리 없는 거. 네,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이미 1000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특별히 문제 없었습니다. 자, 등판이 넘어오고 많은 업체들도 역시 따라하고 있는데, 제발 견고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렇게 등판을 뒤로 넘긴 상태에서 방석 부분이 뚝 꺼졌죠. 층도 많이 나고, 이 부분을 뒤로 쭉 빼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데, 이것이 아트원의 특허,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더불어 언더 서포트 버튼은 쭉, 아 이거 아니구나. 오른쪽 귀 언더 서포트 버튼이네요. 이렇게 올리면 당연히 언더 서포트가 올라와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빼면은 1850까지 구현이 된다고 아마 여러 영상에서 봤습니다. 자, 어쨌든 뭐 세부적인 것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오늘의 주제, 똑같은 동일한 9인승이죠. 두 대가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이죠. 하지만 다른 점이 너무 많네요. 자, 오늘 퀴즈 낼까요? 한 세 분 또 목쿠션. 아, 목쿠션 세 분에게 드리는데, 분명한 거는 한 번 당첨되신 분들은 제외. 그죠? 예, 그리고 목쿠션 선물 받았고 중고 상태다 팔지 마세요. 선물하세요. 그거는 반칙입니다. 어쨌든 오늘 앞 차량, 뒷 차량 다른 점 다섯 가지 이상입니다. 다섯 가지 이상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댓글에 올려주시면은 선착순 세 분한테 목쿠션 또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에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됐죠, 신PD님? 네. 예, 물론 VIP 모델은 최고급 사양인데 6천만 원이 넘는데, 얼마 전에 팰리세이드 그 페이스리프트 풀옵션과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본 이렇게 튜닝한 차량을 비교를 했었는데, 정말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똑같은 동일한 돈을 드리고, 과연 패밀리카, 데일리카, 심지어는 이렇게 황제 차박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에 뭐 하이리무진이든 카니발, 기아 쪽에 계약 넣으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뭐죠, 하이브리드, 응? 뭐 전기차 나온다 하는데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현재 필요할 때 차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톤에서는 선주문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 2개월, 3개월이면 충분하죠, 신PD님? 네. 지금 계약 주시면은 2, 3개월 내로 품에 안길 수 있으며, 더불어 이렇게 원하는 용도까지 원스톱으로 얻을 수가 있으니 아톤 24 구독과 좋아요 부탁 드리고요. 오늘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 맞죠? 컨디션 괜찮아요, 신PD님?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